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선철강기계화, 우리가 소재산업재로죠. 소재산업재, 그리고 은행증권, 몇몇을 제외하고는 특히 개별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추세마저도 이탈한 종목군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5월 장세가 희망적인 것은 먼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빠짐하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약세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경기 민감주들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5월서부터는 다시 강세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일단 5월에는 이제 거대한 시장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그동안 이제 그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뭐 삼성전기 이런 것들이 좀 소외를 받았죠. 상대적으로 이제 포스코라든가 한국조선해양 이런 그 철강조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예, 포스코가 이제 아주 못 오른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포스코 기준을 본다면, 잠시 후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40만원 정도라면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소재산업재가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시장의 매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치성장대로죠.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현대차와 삼성전자 대 이제 포스코라든가 이제 한국조선해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장주 중에서도 특히 이제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동안 이제 그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시장을 지배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 지난 이제 4월 15일에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단기 이제 우리가 흔히 매수의 극점이 나왔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도 카카오 쪽에서 하이브라든가 스튜디오 드래곤 상대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있고 못 오른 그런 어떤 그 플랫폼 기업 쪽으로 주도주 논리가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려운 상황인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저희 그 회원분들께도 한 5월 중순,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시장 구도가 이제 그 뒤바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당장 이제 뭐 하루 이틀만이라도,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5일 정도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당장이라도 시장 어떤 주도주 논리가 좀 재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코스닥 종합지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안 좋은데, 사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많이 빠졌죠. 오를 때는 또 코스닥이 좀 많이 오르죠.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락할 때는 또 고점들이 많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하고 지금 매매 주체별 동향은 좌측에 있는 게 이제 매매 주체별 동향이고, 차트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4월 21일서부터 이제 그 매도세가 강화됐거든요. 왼쪽 그 그림 보시면은 4월 21일 날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순매도하고 기관이 1조 2천억을 순매도했어요. 반면에 이제 개인들이 2조 7천억 매수하면서 최근 들어서 단일 순매수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이 개인들은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개인들이 어떤 매수의 극점 혹은 이제 매수의 포화 시점이 되는 거고, 그 시점에서 이제 공교롭게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서부터 증시 자체가 약세 기조를 보였고, 최근에 또 오늘 포함해서는 이제 5일 연속 주가가 뭐 거의 뭐 코스닥 지표를 보니까 거의 뭐좀 과장을 한다면 또뭐 투매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점 대비 빠진 만큼 빠졌습니다. 주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리 깊으면 또 산이 높죠. 산이 높으면 고리 깊기 마련인데, 요번에 다시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된다면은 좀 의외로 좀 세게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몇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사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그 1월 11일까지가 작년 코로나 최저점서부터 지난 1월 11일까지가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유동성 장세는 철저하게 이제 그 동학개미에 의해서 개인 투자가들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됐다면, 그 이후서부터 실적 장세는 개인들은 이제 동력을 상실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 기관들도 사실 운신의 폭이 굉장히 작죠. 결국 외국인이 다시 귀환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보는데, 외국인 탄력도 3월 20일 이후서부터 외국인 어떤 순매수 기조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제 4월 21일서부터 다시 또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이게 지금 그 어떤 거 경기 민감주에서 다시 그 성장주, 가치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된다면, 외국인들도 지금 떠났던 외국인들이 뭐 떠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동안에 이제 그 매도에 일관했던 외국인들도 다시 순매수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포스코입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일단 그 코로나 최저점서부터 같이 다 올랐어요. 뭐전 종목이 다 올랐죠. 사실 다 오르고, 지금 이제 2월서부터 2월과 3월과 4월이 그 월봉상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보통 이제 그 강세장에서는 3개월 오는 게 일반적인데, 물론 4개월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40만 원 저항선에 이제 걸리는 그런 형국이죠. 이번에 최고점이 이제 38만 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마지막 어떤 파이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코스코가 조정을 받아야지만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뭐 삼성전기, 그리고 또 그동안 못 갔던 뭐 하이브라든가 뭐 스터디드로 이런 쪽으로 매기가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요 그림을 이제 그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그림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현대차인데, 현대차는 어때요? 현대차는 이제 최고점이 이제 그 1월달이죠. 1월달, 1월 10, 이것도 1월 11일, 12일이었는데 1월달과 작년 이제 11월서부터 올라갔어요.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달에 못 올라갔죠. 포스코를 포함해서 이제 경기 민감해서 못 올라갔어요.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가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작년 11월달 역사의 고점 62,800원 고점 돌파하면서 11월, 12월, 1월까지 3개월 동안 올랐거든요. 그리고 조정을 받으니까 바톤이 넘겨간 거죠. 소재 산업재로. 포스코가 이제 대표죠. 포스코도 그렇고 막 한국 조선해양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가 지금 3개월 조정받는 과정 속에서 2월서부터 1월달에는 같이 조정을 받았어요. 지수 자체가 이제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기 민감지들, 포스코라든가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3월, 4월 올라 3개월 올랐어요. 물론 이제 그 4개월 오르지 말라는 법이 없겠지만은 일단 그 대체적으로 다 주요 종목들, 경기 민감주들의 주요 종목들이 역사의 고점이다 걸리기 마련이죠. 현대차도 공교롭게 역사의 고점 27만 원대를 살짝 돌파했겠지만 여하튼간에 역사의 고점에 그 걸리면서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그 성장 가치 쪽으로 매기가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대차가 특히 이제 그 1분기 때좀그 고생을 좀 했어요. 한 4월까지 고생을 했어요.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 뭐 공장문도 뭐좀 닫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기저효과를 감안한다면 2분기 실적은 의외로 좀 상당 부분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영업 기준을 본다면 작년에 한 2조 4천억 정도거든요. 근데 최근 보고서 보니까 한 6조 한 7천억 정도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한 7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조 4천억에서 7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기본적으로 이제 역세권 좀 돌파하고 30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30만 원 이상을 봐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를 우리가 그 월봉상 놓고 보면은, 물론 이제 고점 대비 이렇게 많이 지루하고 조정을 받을지는 저희도 몰랐죠. 물론 저희도 1월 10일 삼성전자 고점 부근에서 뭐 현대차도 상당 부분 정리를 했는데, 조정이 뭐 생각보다 좀 짧을 줄 알았는데, 그때는 또 우리가 또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거에 또 많이 취해 있었죠. 여하튼간 이제 조정이 좀 깊어지고 좀 길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시장 구도가 이제 5월서부터는 이제 상당히 많이 바뀐다고 보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위에가 현대차고 아래가 이제 포스코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저점서부터는 전반적으로 상승의 괴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서부터는 뭐 사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현대차하고 포스코하고 단순 비교를 한다면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앞서도 이제 월봉상으로 봤죠. 자, 그리고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포스코도 같은 상승 흐름에 완만한 상승 흐름이었는데, 1월 달에 고점을 같이 찍고 포스코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2월 초가 되자마자 현대차는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를 이제 보이는 가운데, 포스코라든가 이런 소재 산업재료죠. 철강, 조선, 화학, 기계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가 오를 수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적은 뭐냐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그 성장주, 가치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는 환경 속에서 이제 소재 산업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저희도 사실 그 삼성 엔지니어링 한 종목을 이제 주력주에 편입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전량 매도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어떤 그 상승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흐름이 있기 때문에, 상승의 어떤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좀더 간다 하더라도 10% 이상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하고, 한5% 정도, 전반적으로 소재 산업재 전반 한5% 정도 상승 시점은 이제 거의 뭐 상투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시 바톤을 이어봐서 경기 민감주들이 약세 장세에서 이제 그 강세를 보였다면, 경기 민감주에서 이제 그 가치 성장주로 이전되면서 5월, 6월, 그리고 7월 정도까지, 보통 3개월을 봐야겠죠. 7월까지는 삼성전자, 현대차 중심으로 이런 가치 성장주 쪽이, 가치 성장주 흐름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위에가 이제 삼성전자고 아래가 삼성전자 일봉 차트가 되어 있고요. 아래가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보면 한국조선해양은 일봉이 아니라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앞서 우리가 포스코를 봤죠. 월봉상 보니까 40만 원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17만원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에요. 지금 뭐 15만원, 16만원대까지 오르고 있는데, 이제 그 상투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상투가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 또 현대차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받으면 다시 또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마치 시소처럼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좀 조정을 받고, 또 한쪽이 충분히 조정받으면 또 한쪽이 오르고, 뭐 이런 어떤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제 유튜브 방송을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죠. 성장주 시대입니다. 성장주 시대. 근데 마치 예전에 그 테슬라처럼 그 성장성만 의존하고 이제 그 펀더멘탈이 실적이 받쳐주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이고, 실적이 받쳐주는 성장주죠. 실적이 받쳐주는 성장주 쪽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포스코도 이제 조정이 좀 임박했다고 보는 거죠. 저항대에 근접했는데, 한국조선해양도 보시면은 2월, 3월, 4월 올랐습니다. 2월, 3월, 4월. 그리고 5월 달에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5월 달에는 조정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방송해놨습니다. 뭐 삼성전자 월봉하고, 만약에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포스코 월봉하고 비교하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조정받, 1월서부터 조정받죠. 1월 11일 고점 이후에 1월, 2월, 3월, 4월까지 4개월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포스코라든가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같이 조정받았어요. 2월 초서부터, 거의 뭐 2월 1일서부터 바로 치고 나갔는데, 2월, 3월, 4월, 3개월 동안 올랐어요. 그래서 시장이 5월 달에는 대변화가 뭐 예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성장주 내에서도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나 또 카테고리 내에서,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라든가 이제 네이버의 또 시가총액 비중이 또 절대적으로 높고, 또 이제 한국 경제 차세대 어떤 주력 먹거리가 봐야 될것 같아요. 카카오가 시장을 지배했죠. 특히 이제 10월 말 이후서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 그 4월 15일날 오버슈팅이 발생이 됐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그 1700만이 터지면서 최고점이 이제 13만 2천원 고점 찍었거든요. 오늘 정도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는데, 조정 4일째이기 때문에 아침에 동시호가 무렵에서 거의 한 3%대까지 빠졌나요?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가 매수 기세가 아직까지 우리가 카카오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저희 그 회원들하고도 이렇게 그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카카오에 대한 강렬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액면 분할 전에 10만 원대 초반에서 60만 원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쇠뇌가 당한 거예요. 학습화가 된 거죠. 근데 그 학습화가 된 그게 이제 혼자만 된게 아니라, 그런 그 대중들이 집단사가 동일한 어떤 그 학습화가 됐기 때문에, 지난 그 4월 15일날 뭐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이제 고점을 찍은 거죠. 이러면은 물론 이제 그 지금 시장 정서를 감안해서 큰 조정은 없어요. 큰 조정은 없는데, 예, 가격 조정 이후에 제가 대략적으로 한 11만 원이 살짝 깨질 수 있다고 보는데, 오늘 장중 저가가 11만 원, 짜스타 11만 원 딱 찍은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이제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죠. 최소한 5월 달엔 기간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6월까지도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여하튼 간에 제가 11만 원 미만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좀 지루한 어떤 그런 박스권 조정, 이런 조정이 좀 불가피해 보이지 않나 싶고요. 자, 하이브가 일단 그 4월 15일, 10월서부터 관점은 동일합니다. 뭐 10월 말 혹은 11월 초서부터 이제 카카오와 하이브가 상승 흐름을 같이 했어요. 물론 그 시장의 주도권은 이제 철저하게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4월 15일날 카카오는 이제 매수의 극점이죠. 우리가 바잉 클라이마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시점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14만 원, 15만 원도 올라가려면 14만 원에 사주려는, 15만 원에 사주려는 또 다른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13만 원에서 사줄 사람이 다 사준 거죠. 우리가 그걸 이제 우리가 매수의 극점 혹은 이제 바잉 클라이맥스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카카오는 일단 단기 정점은 확인했어요. 절정을 통과하고 정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가격 조정과 기간적이 필요한 거고, 하이브는 그런 게안 나왔어요. 뭐 거래량도 그렇고 주가 흐름도 꾸준하게, 뭐 지금 며칠 못 오른다고 좀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 추세의 연장선상이다. 그런데 그 철저하게 이제 그 카카오 네이버 쪽이 이제 그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죠. 플랫폼 기업 쪽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면 이제는 좀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매기가 이제 하이브라든가, 저는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많이 강조했던 종목도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이라는 굉장히 강렬한 어떤 어떤 그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으로 다시 매기가 집중되면서, 이 플랫폼 내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넷플릭스가 이제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같은 이제 뭐 사촌이라고 보는 거고, 뭐 하이브죠. 하이브도 역시 그 플랫폼 기업 쪽으로 이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카카오는 이제 명실상부 국내 최고 기업의 반열에 올라섰어요. 그런데 하이브는
세계 최고 기업 반열에 올랐은 건 아니죠. 지금 세계 최고를 향해서 가는 이제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름다운 거죠.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그 플래시라는 말씀 드렸죠. 플래시. BLASH. 플래시. Buy low and sell high. 이게 이제 월가에서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에요. Buy low. 낮은 가격에 사서 sell high. 높은 가격에 팔아라. 이게 사실 그 성공 투자의 뭐 핵심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리딩 투자 증권 이제 최근 보고서 중 하나입니다. 우주의 기운이 이제 뭐 하이브로 몰린다. 그런 재미있는 제목인 것 같은데. 다소의 어떤 그 주관성이 담겨 있는데, 저는 이런 어떤 그 야성적 충동, 애니멀 스피릿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하이브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청춘이죠, 청춘.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도 완전 청춘은 지나갔죠. 그렇죠? 밑줄 친 부분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아티스트들도 기존의 음원, 그리고 음반, 뭐 소규모 AMD, 여기 국한했던 수익 구조를 확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위버스에 입점을 시키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그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국내 엔터 경쟁사들도 자체 플랫폼 확보에는 뭐 구축 비용이라든가 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위버스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전에 이제 뭐 빅딜이 있었죠. YG하고 또뭐 네이버와 하이브와의 빅딜이 있었죠. 자, 하이브는 위버스를 통해서 국내외 엔터 산업의 트렌드를 선도, 그리고 경쟁사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퍼포먼스를 빠르게 흡수할 것이며, 향후 2, 3년 내에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좋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또 5월 28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MSCI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5월 달에 또 이제 그 방탄소년단 싱글 앨범도 나오고, 6월이면 이제 그 미국이라든가 이타카홀딩스 소속사죠. 소속 그 가수들이죠. 지금 뭡니까? 저스틴 비버하고 그다음에 아리아나 그란데. 이런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쪽에서 이르면 자 6월 정도면은 뭐 공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서부터 2018년도에 799억, 2019년도에 987억. 그 1000억 정도면 여러분들 그 뭡니까?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JYP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아요. 자, 2020년 아 작년이죠. 작년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1450억, 올해 예상이 2500억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정도라면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뭐 50만 원 너머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가 특히 저는 기대가 됩니다. 내년주 그 올해 안에 이제 본격적인 공연은 좀 불가하다고 보는데, 공연이 돼야지 이슈를 몰고 오거든요. 이슈를. 3,500억 예상하고 있는데 2022년이 저는 굉장히 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 그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뭐 가입 금액과 그 기간이 있고요, 3개월, 6개월, 1년 단위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내용은 이제 문자 형태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 하루 기본적으로 3번 문자가 제공이 되는데요, 문자만 보고 매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이 확인이 되면 제가 뭐 인사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이제 말 그대로 짜드린 거죠. 물론 이제 저희가 문자에서 다 커버를 해드리는데, 특히 이제 초보 투자가들은 잘 이제 모르는 경우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뭐 나름대로 상세하게 성의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고 또 저는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